네, 저는요, 저는 화성시 아주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반딧불이, 그 다음에 까만 새우 있어요. 토하라고 하는 거. 생이 새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버들붕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충정 지역에 작은 농지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과수나무, 그리고 조경수. 제가 벌드메통 가지고 있으니까, 또 밀원수를 심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에서 어느 그 유관기관, 진흥청이나 뭐 농업기술센터 그런 데서 주는 것 같은데, 대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약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는 신청을 해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전화로, 문자가 와서 전화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하고 전혀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올려주세요 하고요. 그래서 아주 편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올려서 이런 약재들을 탔고요. 통상 10병 정도를 타고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평수에 비례해가지고 줬는데, 올해만 5병을 주면서, 이거면 되시죠? 그랬어. 예, 뭐, 이거면 되죠? 하고서 떼를 안 썼습니다. 그리고 떼를 쓰거나, 어떤 그 합당한 이유를 대면 또더 많이 주는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저희 면에도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섯 일곱 명 저까지. 그래서 정보 공유를 제가 지난해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제가 인지도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호응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올려드리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고, 그리고 문의를 해보세요. 지자체 면사무소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제가 받은 거고요. 리무진하고 진흙, 친환경, 계피로도 만들어서 같이 뭐 혼용을 하면 기피제가 돼가지고 벌레가 들어오고 죽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난해 제가 9병 받은 게요 스트레이터. 요거 아주 돌발병해충. 아주 요거 확실하게 죽였습니다. 돌발병해충 이 뭐냐면, 그 미국 선녀벌레, 뭐 꽃매미, 갈색 날개 매미충 같은 것들이요. 요즘 한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죽이라고 나온 약재예요. 요거 시판도 하는데 꽤 비싼 듯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받은 게 요거 라이몬이라고 하는 거, 요런 거 받았어요. 그래서 5월달이나 6월달에 신청을 하고요, 매년. 그 다음에 빠르면 6월 말까지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말까지 수령하는 걸로 한달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그 산업팀에 꼭 문의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느 필지들이 해당이 되냐면, 과수를 하시는 분들, 뭐 배나 사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참 자유농부님의 저 유친 계신데, 자유농부님 자두니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산골 자유농부님 뭐 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타시면 꼭 지자체 문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나무를 안 심고 그대로 밭으로 해먹으면서 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밭이 있는데 뒤에는 산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산에서 이 돌발 병충해가 많이 내려온단 말이야, 병해충이. 그러니까 내 밭에는 뭐 응? 손녀벌레 그냥 가득이야. 갈색 날개 매미충 아주 응? 꽉 찼어. 그렇게 가서 말씀하시면은 주무관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시나 안 되시나 문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읍소를 하시면, 또 요즘 젊은 주무관들이라
아주 말을 또잘 듣습니다. 알아서 제일처럼 제 부모처럼 그렇게 대해주니까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 말씀을 아예 더 드릴게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살충제 이렇게 보면 그룹이 있습니다. 기존 그 작용에 그룹 3A라고 이거는 써졌고요. 리무진 스트레이트 보실까요? 작용기구 4C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죠? 4C. 자, 그러면 3하고 4니까 요거는 혼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혼용을 해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3이나 4가 아니고 3인 것들이 또 많아요. 3인 게 많을 때는 3을 같이 쓰시면 효과 상승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으니까 혼용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 살충제는 기존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시고요. 알아보시고 혼용을 하시든가 혼용을 피하시든가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뭐 다들 농사들 지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살충제나 그 농약 병에 보면 이렇게 껍질을 벗기게 돼 있어요. 상표로. 그럼 속에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의외로 요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분도 아직 계실 거예요. 뭐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요 이렇게 껍질을 하나 벗겨 보시면 요런 그 표가 나와요. 작물마다에. 그래서 꼭뭐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래 받은 것도 여기 보면 이렇게 그냥 책자처럼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를 살펴보시고 그 벌을 하시면은 되는 거니까요. 이 정도로 길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은 뭐 선녀벌레라든가, 그다음 꽃매미 그런 거, 웬만한 거 가지고 또안 죽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 농약은. 그래서 올해는 라이몬을 치면은 좋습니다 하는 거. 지난해는 스트레이트, 지지난해는 리무진. 이런 식으로 병의 중에 그 내성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지자체 꼭 지자체 산업팀, 농정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신청을 해보십시오. 되든 안 되든 일단 문의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약효가 확실한 거니까요, 또. 그래서 제가 제 경험, 저는 매년 이런 식으로 타고 있습니다 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거는 제가 지자체 그 면사무소에서 2, 3년 보낸 거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보낸 그 문창고를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요, 제 유친 중에 방랑자 김세호라는 분도 이걸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농약 사용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농약방에 가셔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갖다 비치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맞춰보시면 또 재미가 있어요. 오만 가지 농약은 탁 여기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되는 거, 그다음에 양리작용, 기전작용 다 있으니까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나온 건데요. 농약방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비치를 해놓고 계셔도 좋을 듯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